이정현의 소통테라피 말투가 전부다 라는 내용으로 이번 시간에는 관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는 말투가 되겠습니다. 비어너와 마찬가지로 말투 또한 말을 담는 그릇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똑같은 말을 해도 어쩜 저렇게 예쁘게 말을 할까 라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저 사람이랑 진짜 말도 하기 싫어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시죠? 이 후자와 같이 생각이 들게 하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정작 당사자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지인이나 가족들께서도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거죠. 지금부터 아내, 남편, 자녀분들, 그리고 관계하는 모든 분들께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말투의 모든 것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누군가가 나를 불렀을 때 왜? 라는 대답보다 응? 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데 부부간의 소통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가장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말투 중 하나가 아내나 남편 간 서로를 불렀어요. 근데 왜? 라는 대답을 했을 때래요. 사실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불렀을 때도 왜 그러십니까? 라기보다 네?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 훨씬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왜? 무슨 일이야? 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내리는 게 안 좋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존댓말을 쓰는 분들은 네? 라고 끝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왜를 꼭 쓰고 싶으시면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끝을 올려주시면 훨씬 부드러운 말투로 느껴집니다. 자, 두 번째, 안 돼? 해! 보다 괜찮아? 해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단어가 가족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가족이라는 단어의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놓치곤 합니다. 편안하죠? 가족, 편안함. 이 너무나 소중한 단어인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초심을 잃고 살다 보면 참 당연해지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당연한 건 없죠. 그러다 보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언행입니다. 무심해지는 것과 동시에 경계가 무너지고 선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남들과 대화할 땐 예쁘고 멋지게 하시는 분들도 가족분들하고 하면 그렇게 무뚝뚝하고 단답형 말투가 많이 나오게 돼요.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청소 좀 해. 그만 좀 먹어. 등등. 이 듣기만 해도, 제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너무 속상해지는 이 문장들입니다. 근데 안 할 순 또 없잖아요, 여러분. 이럴 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줄 수 있어요? 혹은 있어? 오늘은 그만 먹는 게 어때요? 탈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 안 그래도 의사가 가식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해줘. 좀 오글거려요,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이런 말투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계세요? 힘드시겠지만 원활한 소통에는 부드러운 말투가 없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잘하는 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통화를 조심해 주세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죠. 가장 많이 하는 소통의 수단인 전화.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얼굴을 보고 다투면 안 나오는 말들이 전화라면 그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다툼이 전화로 하는 다툼이라고 하죠. 그만큼 오해의 소지도 너무 많다라는 말이 되겠죠. 요즘 세대분들은요, 전화통화보다 메시지 더 많이 남깁니다. 자녀분들과의 메시지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저와 관계를 맺고 계신 지인분들 뵈면 요즘 세대 못지않게 이 세대의 흐름을 막 빨리 읽으시고 더 저보다 빠르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일단 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물음표나 느낌표 그리고 웃는 표정을 나타내는 이런 거를 하나 정도는 넣어주시는 것이 부드러운 인상을 남길 수 있고, 단답형이라던가 띄어쓰기가 없다 이런 것들은 오해를 살 만한 말투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건 더군다나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전화 걸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 여러분 어떤 말 먼저 하세요? 나 정현인데 어쩌고 이렇게 용건부터 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드럽게 통화 괜찮아요? 통화 괜찮아? 요거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와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아닌 내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아 뭐하러 그런 걸 물어봐요?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전화통화가 가능한 상황에 있는지 먼저 배려한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전화하시는 그분들이 운전 중이라던가 아니면 중요한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다던가 이 피치 못할 상황이라는 건 우리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호칭을 하나 플러스하고 싶어요. 집사람, 마누라, 정연엄마, 바깥양반, 정연오빠 보다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인데 아내, 남편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단어가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타인들과 함께 있을 때 있죠. 그럴 때 아내, 남편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더더욱 느끼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너무 중요한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내가 되는 말투란 첫 번째, 누가 날 부르면 왜? 라는 대답보다 응? 무슨 일이야? 이렇게 끝을 살짝 올리면서 대답한다. 두 번째, 안 돼? 해! 라는 부정이나 명령어보다는 괜찮아? 해줄 수 있어? 라는 긍정 의문형으로 부탁한다. 자, 세 번째, 전화를 할 때 첫 번째 문장은 뭐라고요? 통화? 괜찮아? 라고 말하고 문자 메시지는 물음표, 느낌표, 웃음 이렇게 부호나 이모티콘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관계를 잘 맺는 것과 유지하는 것 모두 사소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